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면서 2023년 10월 29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온 식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리시게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곳곳에서는 아직도 신음소리가 있습니다. 총성의 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사 이 총성이 멈추게 해주시고 모든 재앙을 아버지 거두어 주시옵소서. 모든 악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악이 존재한다면 죄들 악과 싸울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주님께 축하하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정말 가을이 왔죠. 하늘을 봐도 아름답고 구름을 봐도 아름답고 창가나 뒤뜰이 보이는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밖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일하시면서도 괜찮아요. 가을의 색깔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파란 가을 하늘에 하얀 구름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알록달록 물든 단풍잎도 보일 거예요. 샛노란 은행잎도 보일 것이고요. 그리고 간혹 떨어지는 단풍잎새도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창문도 한번 열어보세요. 불어오는 가을바람도 느껴지고 새들의 소리도 들을 수 있으실 거예요. 좋아하는 시도 한편 읽어보시고 또 음악도 한번 들어보실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을이 보일 거고 그러면 가을이 느껴질 것입니다. 가을이 보이지 않는다면 집 안에 있는 창문이 더럽거나 아마 여러분의 마음의 창문이 닫혀서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이 답답할 때 창가에 서서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만으로도 내 생각과 마음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창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가을에는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겨울에는 겨울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봄에는 봄대로, 여름에는 여름대로 그런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창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총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로지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왕 외에 다른 신을 경배하는 것에 대한 모함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26절로 28절까지 보시면은 적군의 왕에게 마저 축복과 칭송을 받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창을 열고 다니엘이 경험한 그 기적과 축복을 같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이런 기적을 체험했을까요? 첫 번째,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있는 그 창에서, 그래서 본인이 열었는지 아니면 이미 열려있는지 하지만 하나님께로 향한 창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그 창문을 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창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 창을 연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합니다. 죽을 것을 알고서도 기도하기 위해서 창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이 힘드세요? 답답해서 죽을 것 같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창문을 열어보세요. 그냥 혼자 비극의 주인공처럼 살지 마십시오. 당신만큼 힘든 사람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크리스찬은 기도하며 이겨나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어려워 힘들어하고 있다면 저는 그런 분들께 동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보다 더 힘든 분도 눈물 흘리며 몸부림치고 있는데 당신은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기도의 문을 여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의 창을 열려면요, 마음의 창을 먼저 여셔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창을 열었다는 것은 다니엘은 마음의 창이 열려 있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6장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느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는 대로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평상시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상시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자의 굴에 들어갈 상황에도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사자의 굴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이 사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불가능 같으죠. 하지만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 창, 윈도우에는요, 바람, wind 플러스 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람의 눈이라는 뜻이 있다는 뜻이죠. 이것처럼 창문은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연관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창문이 더러우면 사물이 안 보입니다. 눈이 안 좋으면 사물을 볼 수도 관찰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더럽고 답답한 마음이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다니엘은 창을 열었습니다.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심리학에서 나오는 창이 있습니다. 특히 이 창에 대한 연구가 중에서 심리학자 조셉 루프트와 해링턴 잉햄이라는 학자들이요, 이론이 유명한데요. 두 사람의 첫자를 따서 조하리라는 이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명 마음의 네 가지 창 또는 조하리의 창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용어인데요. 이 이론에서 사람들은 네 가지 창을 소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열려진 창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열려 있어서 나도 밖에 사람도 환하게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이 알기를 바라고 나의 마음의 창을 열고 사는 사람이거나 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전혀 감춰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마음이죠. 두 번째는요, 못 보는 창입니다. 일명 소경창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범죄 수사를 할 때 밖에서는 보이는데 범죄자는 안 보이는 창, 기억나시나요? 바로 이런 창입니다. 이런 사람은 혼자 별 행동을 다 합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나 행동에서 나타나는 이기적, 개인적, 그리고 비인격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자신의 문제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이죠. 자기가 안 보인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못 본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요, 감추어진 창, 히든 윈도우입니다. 나는 알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신만이 갖고 있는 비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요. 부끄러운 과거라든지 숨기고 싶은 사실, 수치스러웠던 사건들, 그리고 숨겨지는 죄의 문제, 자존심이나 열등감의 상처 등과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숨겨진 의도와 속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감추어진 의도, hidden intention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창은 어둠의 창입니다. dark window입니다. 창이 어두워서 자신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것을 알려지지 않은 마음, unknown area라고 부르는데요. 심리학자들이 보통 다루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치유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 네 가지의 공통점과 신앙생활의 공통점은 처음 열린 창을 빼놓고는 나머지 창들은 문제가 있는 창입니다. 안쪽이 막혀있든 밖이 막혀있든 아니면 두 쪽이 다 막혀있어 보이지 않는 역기능 창입니다. 완전한 창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창이 더러우면
밖에도 안 보이고 안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창은 깨끗하고 열려야 합니다. 창문을 열고 더 깨끗하게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기도를 하면서도 나의 더러운 문제를 꼭 안고 있으면서 나의 창은 더러운데도 회개하지 않고 그냥 보여주세요. 주세요. 그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당신의 마음의 창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안 보이세요? 그렇다면 당신의 창이 더럽거나 마음이 다쳐져서 그렇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을 보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상처가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기도의 창을 열어도 치유는 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논리와 경험이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은 받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안 보이느냐고요? 마음의 창이 안 열려 있으니까요. 마음의 창을 여십시오. 그래야 생각이 바뀌고 나의 삶의 관점이 바뀝니다. 그래야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그래야 자유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이분은 우리가 잘 아는 이혜인 수녀님입니다. 지난 50년간 쓴 책이 300만 부 넘게 팔린 시집을 쓴 시인이기도 하는데요. 이분의 시에는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따뜻함이 있습니다. 수녀님이 2008년 대장암에 걸리셨었는데요. 그 과정이 너무 힘이 드셨었다고 합니다. 의욕을 잃고 하루하루를 그냥 그렇게 무기력하고 보내고 있는데 문득 이 문구가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허송세월하고 있는 오늘은 누구에게는 간절했던 내일이다 라는 말이요. 그러시면서 병원 생활하면서 아픈 사람들을 많이 보다 보니 우리 삶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너무도 다가왔어요. 오늘 하루 한순간을 마지막처럼 살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내일은 없을지 모르니까요. 이 순간이 너무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당연시했던 것이 모두 행복이란 걸 알게 되니까요. 네, 같은 눈이었습니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암을 통하여서 새로운 눈이, 새로운 창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었고 더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은 물결이 일어나 넘실거리듯이 파도가 휘몰아치며 밀려오듯이 아니면 많은 색깔의 실타래가 서로 엉켜있듯이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들로 엉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갈등과 고뇌 속에서 또는 비껴가는 상념과 우리를 휩싸이는 외로움과 허전함 속에서 마음을 혼자 내가릴 때가 많이 있죠. 누가 내 마음을 알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아니, 누가 나를 이런 회오리바람 같은 생각의 소용돌이 속에서 건져내어줄 것인가 하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큰 소망이 되는 사실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생각을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모르는 깊은 내면의 세계까지도 알고 계시며 헤아리시는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치유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내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이며 소망입니다. 답답해서 죽으실 것 같으세요? 너무 힘드세요? 그러면 마음을 여세요. 열어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창을 여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창을 여십시오. 기도의 창을 열어야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 또한 체험하실 수 있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아직도 내 속에 가득한 그런 아픔과 문제들을 가득 안고 내 논리와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기도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나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고 내가 바라보는 이 창은 너무도 더러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마음도 정결하고 내가 바라보는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도 정결하고 깨끗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도를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도록 저희들을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님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만에서 새로운 각도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한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희들의 교회와 저희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를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